따사로운 햇살이 반짝이는 제주의 바다. 이른 아침 바다의 숨결을 맡으며 삶을 캐내는 우리들의 어머니. 건 60년 된 것 같아. 지금 나가 80둘인데 열아홉 나니까 저 육지로 물질 갔어. 돈 벌로. 물일은 한 20년 했는데 많이 하는 거는 한 14년. 19살부터 원정 물질을 다녔지게 그냥 한 50년? 아, 65년인가? 배운 뒤는 한 15쯤에 배웠고요. 물건은 올린 지는 한 20세 된 때에 올렸습니다. 85까지 했으니까. 평생 바다를 품고 살아온 강인한 어머니, 제주 해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봅니다. 제주 어머. 여기는 누구 집인가요? 아, 현순 삼촌 집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 가세요? 오늘 박물관에 해녀 강사하러 감추게. 아, 오늘은 학생들이 많아요? 한 30명 되다고 하는데 물질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몇 년 물질 한 거 아니면 뭐 요즘 뭐 잡는 거 뭐 물질 도구 같은 거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그냥 간단하게 답해 주는 거. 이곳은 해녀 박물관입니다. 경옥 삼촌도 보이네요. 바로 이곳에서 우리 삼촌들이 교육을 진행하나 봅니다. 수건을 안 써버리니 안 써버리니까 잘라버렸나? 안 잘랐는데 전에 건데. 짧은데 내 것보다. 늙었으니까 좀 예쁘게 해줘. 예쁘게 잘 됐어. 늙은 티를 그렇게 내려고. 뽀뽀국이면. 오늘 어떤 포부? 자 어떻게 사겠다. 화이팅 한번. 오늘 화이팅. 학생들한테 실수 없게 하는 게 최고. 재미있게. 실수 없. 꼭 재미있게. 아자 아자. 이제 교육을 시작하나 보네요. 지어서 가면 옷 갈아입고 이제 입은 옷은 여기다 놓고. 겨울에는 이거 입어도 차거든요, 물이. 네네. 그러면 그때는 저거밖에 안 입었는데 얼마나 찼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요즘 말로 심장마비가 안 오게끔 미리 몸에 물을 적셔가지고 준비가 다 되면 물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다 차고 들어가요. 이거를 차고 들어가면 소라도 이거에 가득 차면 이 나무 테두리가 어음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못 쓰고 이것도 못 써요. 꼬맹이를 어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나는 소녀야 나는 해녀이다. 이제 처음에는 무턱대고 하겠다고 했는데 한번 와서 해보니까 아, 나도 아이들한테도 나도 배울 점이 있는 것도 같고 또 내가 아이들이 모르는 거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게 해서 좀 뿌듯한 마음이 있어서요. 젊어진 것 같습니다. 나이 먹어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나 혼자만 하는 것보다 여럿이서 모여가면서 서로 의견을 맞추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 닿는 데까지 내가 이런 뭐 프로그램이 생기면은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고
또 좀 더 젊은 애들한테도 얘기도 좀 많이 해보고 싶고, 우리가 이런 막 끝까지는 못하잖아요. 나이 먹으면 못하니까 젊은 애들이 좀 활성화를 해가지고 제주도를 좀 널리 알려가지고 제주도 해녀들이 최고라는 이미지, 그거를 딱 심어주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교육을 받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는데 교육이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아, thì trước khi mà qua đây thì em cũng đã có kiểu biết một chút về cái gọi là hàn nhon. Thì ý là tại vì hồi xưa em cũng có xem một cái số bộ phim về cái nghề nghiệp này, cho nên em cũng khá là háo hức. Và khi tới đây thì em được tìm hiểu thêm, được giới thiệu rất là nhiều điều về cái nghề nghiệp này, được trải nghiệm và được nghe kể lại những cái kinh nghiệm mà những người đi trước đã truyền lại, thì em cảm thấy là đây là một cái trải nghiệm rất là thú vị và nên có. Dạ, thì em thấy đây là một trải nghiệm không những thú vị mà còn thực tế, khi vừa có những cái hiện vật, những cái gọi là những cái món đồ của cái nghề khi dùng mà hẳn con có thể giao lưu với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trải, cũng như là cho em biết được những cái khó khăn nguy hiểm của cái nghề này, nhưng cũng có những cái giá trị mà ngày nay mang lại cho cái sự phát triển của Jeju. Và em thấy đây là một trải nghiệm rất thú vị khi vừa được giao lưu, vừa nghe kể chuyện, và cũng rất vui khi biết là người Việt cũng tới đây sinh sống và làm việc này.우리 어머니들의 새로운 도전,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